요즘 데이터 그러면 대부분 빅데이터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과거에 비해서 데이터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인터넷 쇼핑몰, 이 아마존닷컴은 수억 명의 고객들의 구매 내역, 그 다음에 구매하지 않고 제품을 본 것까지도 전부 데이터화 시킵니다. 이를 토대로 아마존닷컴은 고객이 무엇을 구매한 다음에 또 다른 무엇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가를 추천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추천에 의한 매출이 무려 전체의 30%를 차지하는 그런 대단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특히 빅데이터는 양이 많거나 생성 속도가 빠르거나 아니면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가 존재했을 때 결국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그 데이터를 만들어낸 어떤 원천적인 것, 거기서 우리가 어떤 통찰력, 인사이트나 또는 미래에 대한 예측, 포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의 의사결정보다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이 왜 필요하냐면 요즘 21세기 들어와서 모든 것이 점점 더 복잡한 상황으로 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경험적 데이터를 통한 객관적인 이해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데이터 마이너는 바로 이러한 대규모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분산 데이터베이스에 요즘은 많이 저장을 하게 되고요. 또한 컴퓨터 CPU를 수십 대 또는 수백 대를 사용해서 오래 걸리는 작업을 빠른 시간에 할수 있는 그런 데이터 프로세싱도 바로 마이너들이 하게 되고요. 미래가 어떻게 될까에 대한 예측 모델링도 하고요. 현재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의 프로세스가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의 공정은 어떤 건지, 소비자의 마음은 어떤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는 그러한 모델링도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분석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런 분석 지식은 컴퓨터 공학이나 통계학, 산업공학을 공부하면서 나오고요. 또한 해당 비즈니스에 대한 적용 지식도 또 필요하고요. 끝으로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석가가 미국에서만 14만에서 19만 명이 부족하다는 그런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러한 데이터 마이너를 많이 생성을 해서 데이터가 주는 여러 가지 기회를 우리가 100분 10분 활용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